어르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. 혹시 이 건물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? 아니 이거 팔판각 아니야? 혹시 이 팔판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니실까요? 경희 아니야? 맞네 경희. 우리 요정서 잘 나가던 아가씨였는데? 아 그렇습니까? 그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? 야, 이거 또 뭐야? 스탠드형 스팀 다리미? 게장 세트? 아저씨 요새 내 카드 막 긁어대는데 바로 나한테 문자 다 오거든?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찾은 것 같아. 뭘 찾아? 네 엄마! 내가 어디 계신지 내가 알아냈어. 기쁘지? 좋지? 행복하지? 이럴 때 내가 웃는 거라고 몇 번 얘기했냐, 임마! 누굴 찾아? 엄마? 누구 엄마? 나한테 엄마가 어딨어? 엄마? 그런 짓 다신 하지 마. 나 버린 사람 찾을 만큼 나은 거 하지 않아. 나 바빠. 나가줘. 자, 이거 주소인데 마음 내키면 찾아가 봐라. 맛있게들 먹고 부족하면 또 얘기해요. 네. 어서 오세요. 이경희 씨 되시죠? 네, 그런데요? 누가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. 누가요?
잡아드리라. 그 말씀이세요? 또 따라다니시는 것 같네요. 죽이라고 그랬지 누가 검찰에 갖다 두라고 그랬어. 더 이상은 그들한테 내일 오전 켜란 말이다. 법원 경매계라고 지켰던데요. 저 그 집에서 나오면 당장 갈 데가 없어요. 나 혼자 버티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. 나도 잡아놓을 거냐. 부자지간이어도 반복되는 죄 용서받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. 너는 내 손에 죽는다. 아저씨, 아버지야.